저는 알테라 코리아에서 FCA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윤희양 차장입니다. 오늘 저희 알테라에서 시스템 통합 개발 환경 툴인 QSYS에 대해서 워크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일 아젠다는 QSYS를 이용한 그 디자인을 했을 때의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QSYS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드밴테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이 소개가 끝난 이후에 직접 QSYS를 이용해서 임베디드 디자인을 하는 그런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어떻게 쉽게 QSYS를 이용해서 PCI 익스프레스 디자인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PCI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알테라에서 PCI 익스프레스 솔루션을 위해서 내놓은 어떤 뭐 IP 프로파일 같은 게 있어요. 포트폴리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럼 QSYS를 이용해서 PCI 익스프레스를 개발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쉽게 개발할 수 있는지 그런 심플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발론 메모리 맵이라고 그 아발론 버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아발론 버스 내에는 아발론 메모리 맵이 있고 아발론 스트리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두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면서 아발론 메모리 맵을 사용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뭐 추가적인 정보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QSYS에 대한 그 간략한 소개 먼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올해가 2012년도인데요. 2012년도에 FCA 디자인 엔지니어들이 직면하고 있는 챌린지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보게 될 건데요. 첫 번째로 저희 알테라 디바이스 같은 경우를 봐도 스트라틱스 제품군이 2002년부터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2002년부터 스트라틱스 5라는 패밀리로 2012년도에 새롭게 28라는 프로덕트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스트라틱스 제품군을 보면 로직 덴스티가 2002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약한 13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커스터머들이 요구하는 사양이라든지 FCA를 구현해야 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용량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알테라에서도 그 요구에 부응하고자 디바이스를 좀더 크고 퍼포먼스도 좀더 좋게 해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디바이스는 이렇게 커졌는데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로 개발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의 그 리소스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뭐 2002년도에 우리 팀이 3명으로 출발을 해서 2005년도에 1명이 추가되고 2007년도에 1명이 추가되고 2012년도에 1명이 추가되고 이래서 지금 한 6명이 됐다 그러면 그 6명이 지금 굉장히 복잡한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디바이스의 덴스티라든지 그다음에 디바이스에서 디자인을 하는 복잡도라든지 이런 거는 뭐 디바이스 덴스티만 이렇게 비록 13배로 증가를 했지만 디자인의 복잡도나 이런 거는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저희 디자인팀은 단지 한 3명 정도 더 늘어났을 뿐이거든요. 그런 디자인팀이 이렇게 새롭게 부응되는 이런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만족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고요. 이제 6명의 팀을 꾸려서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각각에 맡은 디자인 펑션이라든지 모듈이라든지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A라는 모듈을 만들어 놨으면 요번에 프로젝트 말고 그 다음 프로젝트나 아니면 이전에 만들어 놨던 디자인을 이번 프로젝트에 사용하려고 하려다 보면 뭔가 좀 인터페이스가 안 맞는다거나 규격이 약간 틀리다거나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초기에 그 디자인을 만들었던 사람을 찾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아, 이 디자인이 어떤 거지? 이거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 거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새로 뭐를 하려는데 이 디자인을 쓰려고 하는데 당신이 좀 서포트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단순한 그 디자인 리유즈의 개념이 아니라 그 원작자한테는 디자인을 서포트하는 개념으로 다시 변화가 되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가 되겠고요. 또한 가지로 마지막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만들었던 디자인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잘 만들어 놓은 디자인, 뭐 IP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밴드에서 살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에 통합을 시키려다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지만 어떻게 해서 조금 어렵게 통합을 시켰어요. 그 통합을 시켜놓고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단계가 남아있거든요. 이 검증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빠르게 검증할 수 있을까라는 게 또 직면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가장 힘들게 느끼시는 게 뭐냐면 디자인은 사실 저희가 뭐 FJ를 써보셨던 분들도 있고 안 써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FJ를 쓰면서 디자인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요구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디자인이 됐을 때 그거를 검증하고 실제로 이게 필드에 나갔을 때 문제가 없이 동작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요즘에는 말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 베리피케이션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저희 지금 현재 개발자들의 당면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 FJ 디자인 엔지니어들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그 어떻게 하면 저희의 디자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빠른 시간 안에 아주 쉽게, 그 다음에 특히 그 이미 검증이 된, 그리고 검증도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검증도 확실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어떠한 디자인 생산성에 있어서의 그 개선점, 이런 거를 찾게 되는데요.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뭐, 저희는 2002년도에 스트라티스를 발표했다고 했지만, 그 전에도 FJ는 존재를 했고요. 그래서 보면 예전에 그, 지금 뭐, 게이트 레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게이트 레벨 디자인이란 거는 저희는 지금 아마 거의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그 좀 저희보다 선배들이 굉장히 FJ 디자인에 익스퍼트 하신 분들이 FJ 디바이스의 게이트 레벨의 동작 원리를 인식을 하고 그거를 뭐, 스키매틱이나 아주 단순한 그 익스프레션으로 게이트 레벨의 디자인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는 디바이스가 굉장히 이렇게 덴스티도 작고 요구하는 펑션도 굉장히 작은 거였죠. 그래서 뭐 예전에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쪽 전자업계에서 접했던 게 뭐 팔이라든지 갈이라든지 이런 디바이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저희 알테라 쪽에 이제 CPLD라든지 이런 아주 작은 디바이스들은 이런 게이트 레벨의 디자인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디바이스의 덴스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들이 요구한 사양들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이 게이트 레벨로 디자인하는 거에 한계가 다다른 거죠.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게이트블을 디자인하는 거는 그 다음 사람이 사용하려고 그러면 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해서 이해하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다시 자기가 만드는 것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안으로 한 게 베릴로그나 VHL 같이 조금 더 그 수상화된 언어를 제공해서 그 복잡한 그런 디자인들을 유저가 조금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했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RTL 레벨의 코딩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하지만 RTL 레벨의 코딩도 지금도 많이들 하고 계세요. 지금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저희가 오후에 다룰 PCI 익스프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스탠다드 아주 커먼한 그런 그 스탠다드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다시 저희 개발자가 RTL 레벨로 다시 코딩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리소스적으로 굉장히 뭐 타당하지 못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알테라에서 이제 제공해 드리는 게 그런 IP 레벨들을 좀 더 쉽게 그 다음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이 2000년도에 SOPC 빌더라는 툴을 저희가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IP 레벨의 디자인을 하는 거죠. 유저가 만든 RTL 코드도 이렇게 IP 레벨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커먼한 IP들도 유저가 불러다가 사용할 수 있고 그 IP들을 연결해주는 그 인티그레이션 해주는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툴이 SOPC 빌더 툴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도 SOPC 빌더 툴은 유효하고요.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SOPC 빌더 툴을 이제 전 세계에 제가 알기로는 한 3만 이상의 유저들이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각각의 다른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유저들이 사용했을 때 아 뭔가 좀 모자라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나오게 된 툴이 시스템 레벨의 통합 개발 환경 툴인 QSI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P 레벨하고
시스템 레벨하고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요. IP 레벨이라는 거는 각각의 하나의 개별적인 컴포넌트들을 모아서 내가 어떤 특정 시스템을 만들려는 게 IP 레벨의 디자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스템 레벨의 디자인은 그런 각각의 개별 컴포넌트들을 해서 어떤 A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덧붙여서 또 다른 IP들의 조합을 해서 B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두 개를 연결하는 전체적으로 시스템들을 연결하는 C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더 포괄적이고 그 복합적인 그 전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레벨의 툴이 QSI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QSIS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QSIS가 주는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테라의 QSIS라는 개발 툴은 그 시스템 통합 개발 툴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SOPC 빌더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IP 레벨의 통합 개발 환경에 기준해서 거기서 좀 더 진보된 이런 다섯 가지의 좀 더 그 추가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가 하이 퍼포먼스 인터커넥션이에요. 그래서 하이 퍼포먼스 인터커넥션이라면 지금 저희 뭐 FJ 쪽보다는 AZIC 쪽에서는 이미 그 굉장히 이렇게 인기가 많게 사용하고 있는 내부의 버스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전통적으로는 그 어떤 모듈들이 마스터가 있고 뭐 마스터가 하나 있고 슬레이브가 다섯 개가 있다 이랬을 때 그거를 버스로 이렇게 쭉 묶었어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다 공통적으로 분배를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다 커먼하게 연결을 하고 칩 셀렉트나 이런 것만 다르게 해서 연결하는 그런 버스 구조를 채택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데이터 위스라든지 그 다음에 퍼포먼스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예요. 뭐 예전에는 뭐 100메가에 32비트만 써도 충분했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64비트로 뭐 250메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 버스의 캐패시티도 굉장히 그 높게 요구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요구에 부응하고자 버스의 한계점 이런 것들을 좀 더 변경을 하고자 해서 나온 게 네트워크 오너 칩이라는 그 NOC 인터커넥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네트워크 패킷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PC가 10대가 있다면 A라는 PC에서 B라는 PC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네트워크 패킷을 하나 만들어서 저쪽 B라는 PC로 전송을 하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디자인 내에서 A라는 모듈에서 B라는 모듈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요구할 때 버스 구조가 아니라 패킷을 만들어서 그것을 패킷을 전송하고 상대편에서는 패킷을 열어봐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처리하고 이러한 방식이 NO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의 버스 방식보다는 리소스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자인의 옵티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퍼포먼스 측면에서 훨씬 더 좋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QSIS가 시스템 레벨의 디자인이라고 했으니까 그 시스템 레벨들을 이렇게 하이어라키 구조로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A라는 시스템 레벨이 있으면 A라는 시스템이 있을 때 B 시스템이 A라는 시스템을 가져가고 그 위에 다시 C라는 시스템이 그걸 가져가고 뭐 이런 식의 하이어라키 구조를 제공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산업계 표준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어요. 기존의 SOPC 빌더에서는 저희가 아발론이라는 버스를 제공했습니다. 아발론이라는 버스는 그 알테라에서 만든 버스 규격 중에 하나고요. 뭐 오픈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내용이고요. 뭐 로얄티나 라이센스가 전혀 없는 오픈 스탠다드 인터페이스가 되어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ARM에서 제공하는 AX3라든지 AXI4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저희 QSIS에서는 자동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IP를 저희가 구매를 했는데 그 IP의 인터페이스가 AX4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저희는 아발론에 익숙하다. 그러면 QSIS라는 툴을 사용하면 그 아발론 인터페이스하고 AXA라는 인터페이스의 둘 간의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부분을 QSIS 툴에서 자동적으로 네트워크 패킷으로 변경해서 이렇게 전송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뭐 AXI에 대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디자인 리유즈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저희 FJ 엔지니어들이 당면한 과제 중에 하나가 디자인 리유즈를 함에 있어서
예전에 만들었던 사람이 도큐멘테이션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정보 이런 것들을 기술해 놓지 않았다면 그거를 다시 가져다 쓰려고 했을 때 굉장히 복잡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디자인 리유즈를 함에 있어서 퓨시스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면 그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대한 도큐멘테이션이나 블록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제너레이트를 해줘요. 그래서 유저가 따로 이렇게 도큐멘테이션을 뭐 아주 상세하게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저희가 자동적으로 제너레이트 해주는 도큐멘테이션을 기본으로 해서 QCS에서 만들어 놓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QCS 디자인을 할 때 그 디자인을 그대로 갖다가 인터페이스나 뭐 클락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적합을 하더라도 바로 QCS가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해석을 해주고 저희 새로운 디자인에 말맞게 이제 인티그레이션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리얼타임 시스템 디버깅입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시스템 디버깅 제가 저희 시스템 콘솔이라는 디버깅 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D장에서 다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볼 게 그 디자인 사이즈가 굉장히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복잡도가 얼마나 증가되는지를 보겠는데요. 저희 지금 여기 녹색에 보이는 부분을 저희가 스탠다드 코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스탠다드 코어라는 거는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PCI 익스프레스라든지 뭐 이더넷 맥이라든지 UART라든지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스탠다드 코어라고 여기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굴루로직이 붙게 되는데 굴루로직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의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탠다드 코어에서 어떠한 유저의 커스텀 로직으로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하려 할 때 여기에서 뭐 데이터 위스를 매치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같이 이 리소스를 액세스하려고 할 때 아비추레이션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굴루로직이라고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커스텀 로직입니다. 커스텀 로직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에서 사실 여기에 있는 이런 스탠다드 코어들이나 여기에 있는 글루로직들은 저희가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디자인에서 이런 기능을 하려면 여기에 지금 보이는 커스텀 로직들을 굉장히 잘 짜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QCS가 없다고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하면요.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워크로드가 어느 게 가장 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PCI 익스프레스 인터페이스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DDR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만든다든지 그거를 인터페이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내가 실제로 만들 로직에다가 이 스탠다드 코어하고 같이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작성하는 그런 부분이 아마 제일 많이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다 되고 나서 커스텀 로직을 만들게 되겠죠. 근데 그 이제 저희는 이제 개발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저희 위에 분들 그니까 뭐 파트 리더라든지 아니면 랩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거는 이런 스탠다드 코어를 너가 한번 잘 만들어봐라. 그 다음에 그걸 인터페이스하는 로직을 잘 만들어봐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디자인하고자 하는 이 커스텀 로직만 너는 잘 만들면 된다. 이거를 잘 만들어야 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거지 이런 스탠다드 로직은 이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한 아주 부수적인 거거든요. 외부와 인터페이스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러한 아비트레이터나 이런 글루로이들도 우리가 이 기능을 함에 있어서 얘랑 인터페이스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부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기 워크로드가 얘가 제일 많이 걸리고 그 다음 얘, 그 다음 이렇게 걸리는 게 가장 많은 추세고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 디자인은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제가 막 기분 좋게 막 빨리빨리 만들고 그 다음 검증하는 방법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PCI 익스프레스 단순히 인터페이스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이걸 PCI 익스프레스를 다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로 할 시간은 정말 부족한 거죠. 저희 지금 뭐 개발 시간이 과제가 하나 떨어지면 개발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QCS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워크로드가 가장 많이 걸리는 스탠다드 코어나 글루 로직들은 QSYS를 이용해서 쉽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인티그레이션 하는 부분까지도 QSYS에서 자동으로 하는 거를 도움을 받고, 우리 디자이너들은, 개발자들은 커스텀 로직,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로직 부분만 열심히 하자 이거죠. 그래서 그게 저희 QSYS가 포커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QSYS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현재 한 100가지 넘는 QSYS 컴플라이언트한 그런 IP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IP들을 보면 뭐 기본적으로 PCI Express라든지 그 다음에 트리플 스피드 이더넷 맥이라고 그 기가빗 이더넷 맥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DDR, DDR2, DDR3 메모리 컨트롤러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베디드 IP로 뭐 JTAG이라든지 UART라든지 SPI, RS232C 같은 여러가지 다른 페리페럴들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그 프로세서까지도 이런 QSYS 환경에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 프로세서 패밀리군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알테라에서 굉장히 넓게 이제 제공해드리는 프로세서 제품군들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QSYS라는 개발 통합 환경 툴이 꼭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두드러지게 제공해주는 인베디드 프로세서가 저희가 올해 이제 어나운스를 미리 드렸고요. 올해 말부터 하드와이어로 FJ 내에 들어가게 될 ARM Cortex A9이라는 듀얼 코어 프로세서가 있어요. 그래서 FJ 내에 하드와이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FPGA 플러스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FPGA를 배제하고 프로세서만 사용하던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아, 요게 조금 더 프로세서만 사용하다 보니까 몇몇 뭐 필요한 커스텀 로직들이 필요하겠다 이랬을 때 굉장히 하나의 FPGA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SOC FPGA라는 걸 출시를 하게 될 거고요. 출시를 했고 이 올해 연말부터 실질적으로 디바이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세서로 뭐 전 세계적으로 그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니오스2라는 프로세서가 있어요. 그래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경험을 아직 못해본 분도 계시겠지만 니오스라는 프로세서도 저희가 소프트웨어 코어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코어하고 하드코어하고의 다른 점은 하드코어라는 거는 이미 다 이제 픽스가 돼서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그 코어의 내용이라든지 뭐 페리페리 내용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소프트 코어라는 거는 코어만 딸랑 있고 옆에 붙는 페리페리라든지 그다음에 코어의 스피드라든지 코어의 특징 이런 것들까지도 유저가 마음대로 이렇게 가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소프트웨어 프로세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로 이제 알테라에서 인베디드 얼라이언스로 가지고 있는 그 프로세서 제품군이 그 MIPS 코어 계열의 MP30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MIPS 코어를 사용했었던 이제 커스터머들이 현재 지금 MIPS 코어 프로세서를 구하기가 뭐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사용했던 커스터머들이 FJ 단일 칩으로 MIPS 코어의 프로세서를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솔루션으로 MP30이라는 이제 프로세서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개념, 아주 심플한 마이크로 컨트롤러 개념.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ARM7 정도의 ARM7이나 그보다 낮은 계열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대체하기 위한 ARM Cortex M1이라는 프로세서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로 니오스트 프로세서가 이제 소프트 코어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DO254라는 그런 그 미국의 어떤 국방 쪽에 그 서티피케이션을 받은 그런 코어가 있어요. 그래서 니오스2가 그 서티피케이션을 받았고요. 그래서 국방 쪽이나 아니면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데에 사용할 프로세서들은 이 규격, DO254라는 규격을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만족하는 니오스 프로세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프리스케일의 콜드파이어 V1이라는 그런 코어도 저희가 FJ 단일 칩에 내장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FJ 타겟팅에서 나온 그런 프로세서들이고요. 한 가지 더 있는 게 저희가 에이직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니오스트 프로세서가 시냅시스의 스타 IP라는 제품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타 IP 제품 카테고리에 있는 니오스트 프로세서를 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직을 하실 때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J로 니오스를 넣어서 개발을 한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에이직으로 옮기겠다. 그랬을 때도 그대로 니오스트는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다양한 제품, 인베디드 프로세서 제품군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그 FJ로 그 단일 어떤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많은 이점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QSIS의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QSIS 역할 중에 하나가 자동적으로 인티그레이션을 해준다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아까 스탠다드 코어도 있었고 커스텀 로직도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글루로이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 QSIS 컴플라이언트한 IP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해서 QSIS 요게 이제 개발 환경 툴인데요. QSIS 개발 환경 툴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GUI 환경에서 아주 손쉽게 이렇게 끼워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다 작성이 됐다면 그거를 연결해주는 연결할 때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RTL 코드로 한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모듈이 있고 B라는 모듈이 있어요. 근데 A라는 모듈은 100메가로 돌아가는 32비트 데이터 위스를 가지고 있는 모듈이고요. B라는 모듈은 33메가로 돌아가는 16비트 데이터 위스를 가지고 있는 모듈이에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RTL 레벨을 한다면 A라는 거 만들고 B라는 거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인티그레이션을 하려고 그러면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그 중간에 100메가니까 33메가 쪽에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32비트고 16비트니까 얘네 둘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뭐 32비트의 밑에 것만 사용할 건지 아니면 32비트 거를 다 받아서 두 번을 16비트 쪽에 전달을 해줄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두 개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고려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아주 심플하고 커먼한 에러들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뭐 클락을 잠시 깜빡해서 100메가 100메가 동일하게 인식을 하고 디자인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16비트 중에 사실은 32비트 중에 상위의 32비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하위의 32비트만 연결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아주 커먼하고 그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에러들을 저희가 범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저희 QSIS 툴에서는 이러한 에러들을 그 배제하는 역할을 자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QSIS에서 이런 각종 IP들을 연결할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IP가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커스텀 로직이 있고 뭐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 이렇게 다트가 이렇게 까맣게 칠해져 있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단순하게 마우스를 한 번만 클릭함으로써 이 IP1하고 IP2하고 그냥 커넥션이 된 거예요. 이렇게 커넥션이 되면 이 QSIS가 자동적으로 저 IP1하고 IP2하고의 사양을 자기가 알아서 파싱을 해요. 그래서 아 얘는 클락이 몇 메가고 데이터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파싱을 해서 이 중간에 클락을 변환해야 되는 로직이 필요하면 자기가 알아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32비트고 16비트라서 데이터도 변경해야 된다 이러면 자기가 알아서 넣어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QSIS가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애들을 QSIS에서는 자동적으로 처리해줌으로써 그 좀 더 개발함에 있어서 손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네트워크 온칩 아키텍처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보시면 지금 여기에 쉽게 그냥 트랜잭션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다시 트랜잭션 레이어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있다고 했을 때요. 요게 A라는 모듈이고 이게 B라는 뭐 커스터머 디자인이면 A라는 디자인에서 B라는 디자인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을 때 여기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들을 각각 이렇게 껴놓는 거예요. 이렇게 껴놓고 이 A라는 인터페이스에서 B라는 인터페이스로 전송을 할 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패킷을 만들고요. 그 패킷이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통과해서 다시 이쪽 슬레이브 쪽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도착하고 그 슬레이브 쪽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도착한 패킷을 이 슬레이브 인터페이스가 패킷을 디캡슐레이션해서 실제로 원하는 게 뭔지를 이제 해주는 그런 네트워크 방식의 전송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얼핏 생각하면은 뭐 한 클락에 어드레스하고 데이터를 딱 써주고
A라는 모듈을 써주고 B라는 모듈에서 받으면 한 클락만에 되는 거니까 훨씬 빠를 것 같지 않냐. 이제 그거는 아주 심플한 디자인이 있을 때는 그렇고요. 굉장히 복잡한 디자인이 있을 때는 그렇게 했을 때 그 퍼포먼스 측면, 그러니까 저희가 FJ에서 보는 FMAX라는 타이밍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못한 결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네트워크 패킷을 하면 얘는 그냥 1비트가 클락에 맞춰서 이렇게 1비트씩 쫙 이렇게 시리얼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송이 되면서 여기서 전송을 1비트 시작하면 얘가 바로 한 클락만에 요 1비트에 도착하고요. 뭐 우리가 100바이트를 보내겠다 이러면 100바이트가 여기 다 도착했을 때 그때 이거를 다 까갖고 여기서 슬랩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헤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리스하게 계속 여기서 도착하면 바로바로 까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슬래브 쪽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뭐 레이턴시가 약간 길어질 수는 있지만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제가 뭐 다른 그 ASSP 칩들이 이런 거를 채택하고 있는 건 아직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 굉장히 복잡한 멀티미디어 에이직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버스 방식보다는 이런 NOC 방식의 그 내부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고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NOC 방식을 채택함에 있어서 저희가 타이밍 클로즈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퍼포먼스에 잘 미트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도 QCC에서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스케일러블하게 퍼포먼스를 1, 2, 3, 4 단계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페리페럴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을 때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NOC 방식에 다 이런 것들이 채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했을 때 전체적으로 FMAX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메가가 나왔다. 근데 우리는 한 120메가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뭐 커터스에서 어떤 옵션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QCC에서 그 파이프라인이라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 그 옵션을 한 단계 한 단계 높임으로써 이렇게 각 단에 파이프라인들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FMAX를 조금 증가시키고 좀 더 필요하면 한 단 더 넣어주고 좀 더 필요하면 한 단 더 넣어주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하나씩 추가되는데요. 이거를 그 RTL 레벨로 한다고 했으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 인터페이스 다 찾아가지고 데이터가 32비트면은 데이터 32비트를 다 한 번씩 채가지고 다시 한번 해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클락이 또 이렇게 도메인이 다르다면 그거에 대한 고려도 또 해줘야 되고 근데 QCC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GUI에서 그 파이프라인을 1을 쓸 거냐, 2를 쓸 거냐, 3을 쓸 거냐, 4를 쓸 거냐 이렇게 심플하게 옵션을 줌으로써 이렇게 스케일러블한 퍼포먼스를 좀 더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스케일러블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 기존의 SOC 빌더 디자인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16개의 마스터하고 16개의 슬레이브가 하나의 SOC 빌더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면요. 그러니까 16개 마스터하고 16개 슬레이브라는 거는 저희가 만든 커스텀 로직을 뭐 16개씩, 그러니까 32개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을 때 SOC 빌더에서 하면 리소스가 한 12,000L 정도 먹고요. 퍼포먼스가 한 131메가 정도 이렇게 나오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제가 150메가까지 올리고 싶다 이러면 뭐 커터스에서 어떤 옵션을 주거나 아니면 로직을 좀 더 변경하거나 이래서 굉장히 힘든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QCC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무 옵션 주지 않아도 퍼포먼스는 약 한 23% 정도 증가한 NOC를 채택하기 때문에 퍼포먼스는 약 23% 정도 증가한 161메가 정도의 FMAX를 제공하게 되고요. 거기서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한 두 단계 정도 올려주면 퍼포먼스가 243메가까지 증가를 하고요. 리소스는 SOC 빌더와 봤을 때 거의 흡사한 리소스를 가져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SOC 빌더와 봤을 때 리소스가 같다면 퍼포먼스는 약 거의 한 85%니까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내가 더 퍼포먼스를 증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저희가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리소스가 퍼포먼스가 증가되는 효과를 얻는 대신에 리소스는 약간 감소하게 되죠. 리소스도 한 약 한 두 배 정도로 증가하지만 퍼포먼스는 얘에 비해서는 거의 한 세 배는 안 되지만 한 2.5배 정도의 증가분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스케일러블한 디자인을 유저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QCIS가 갖는 디자인 리유즈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이 이렇게 알고리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이제 인터페이스에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알고리즘 부분은 항상 계속 쓰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부분은 A라는 시스템에 인터페이스 할 때는 내가 100메가에 64비트로 인터페이스 했다가 B라는 시스템에서 하려니까 뭐 200메가에 32비트로 해야 된다. 데이터 위스가 모자라서 뭐 이런 식의 어떤 챌린지를 가지게 되는데 그랬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QCIS에서 그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해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A라는 시스템에서는 A라는 인터페이스 규격을 이렇게 제공했다가 B라는 시스템에 그걸 쓰려니까 이 B라는 시스템에 만들어놓은 모듈들은 A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지금 저희가 만들어놓은 이 인터페이스 디자인 부분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있어서 변경하려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기능은 이 디자인 리유즈를 통해서 얘를 사용하고자 하는 거지 이 인터페이스를 수정해서 하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인터페이스를 수정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안으로 내놓은 게 알테라에서는 표준 인터페이스 규격, 그래서 아발론이라는 인터페이스 규격을 제공하고요. 더불어서 ARM에서 제공해드리는 AMBA AXI34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어떠한 루지이건 간에 아발론 인터페이스로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AMBA 인터페이스로 작성을 해놓으면 쉽게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고 다음에 그 IP를 다시 사용했을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리유즈의 플로우를 보면요.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이제 RTL 디자인을 저희 QCIS에 컴포넌트 에디터라는 그 툴이 있어요. 그 안에 툴이 있어요. 기능이.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RTL 코드를 가지고 오면요. 얘가 그거를 마치 IP처럼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IP처럼 만들어주고 나서 얘가 그 QCIS가 사용할 수 있는 IP 라이브러리에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만든 IP를 이렇게 추가를 시켜줍니다. 예. 추가를 시켜주게 되고요. 이렇게 추가가 되면 한번 추가가 된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저희가 A라는 시스템을 할 때 사용했으면 B라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든지 다음에 이렇게 재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시스템을 만들 때 이걸 재사용할 수 있고요. B라는 시스템을 만들 때도 재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A라는 시스템과 B라는 시스템을 하이라키 구조로 통합해서 C라는 시스템을 하나를 만드는 그런 과정도 QCIS에서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이 QCIS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A라는 시스템을 제가 잘 만들어서 이미 검증까지 해서 양산까지 다 하고 했어요. 거기에 커스터머 니드가 B라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이 A라는 기능은 전혀 건들지 않고 B라는 기능만 만들어서 C라는 어떤 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얘가 이쪽으로 인터페이스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QCIS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유저가 고려의 대상에서 조금 더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QCIS의 하이라키 구조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기존의 SOPC 빌더는 이게 좀 하이라키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컴포넌트가 플랫한 상에 다 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반면에 QCIS를 사용하면 어떠한 시스템들, 아까 보셨듯이 A라는 시스템, B라는 시스템, 그 다음 C라는 시스템에서 AB 시스템을 불러올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요게 하나의 시스템이고요. 요 시스템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이라키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아주 그냥 심플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유저로 하여금은 그 섭시스템 디자인을 저희가 아주 조금 더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도 좀 더 이렇게 판독하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고 그런 기능들을 QCIS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시스템 베리피케이션입니다. 그 이제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이 이미 사용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커스터머가 저희가 개발자가 디자인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레지스터가 한 1000개 정도 있고요. 그 1000개의 레지스터가 액세스하는 시그널들이 한 10000개 정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어떤 특정 레지스터의 값이 변하면 각각의 시그널들이 막 변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펑션을 하는 건데
이거를 실제로 보드에 넣고 돌려봤더니 정상적으로 동작을 안 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 어디가 잘못됐을까 해서 전통적인 방식은 이 시그널들을 내가 딱 보고자 하는 시그널만 FJ로 피너 사인 해가지고 밖으로 빼요. 그래서 그거를 로직 어널라이저로 찍어보죠. 그래서 아 이 부분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사하고 아 그 부분이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을 뽑아서 또 다시 로직 어널라이저 보고 이러려면 디자인을 다시 컴파일하고 계속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희 알테라에서 제공해드리는 그 디버깅 심플한 디버깅 툴 중에 하나가 시그널 탭이라는 그런 툴이 있어요. 그래서 FJ에 돌아다니는 모든 시그널들을 그 로직 어널라이저, 그러니까 JTAG을 이용해서 개발자 PC에 연결된 그 시그널 탭 툴하는 그 로직 어널라이저거든요. 그 툴을 이용해서 마치 실제 로직 어널라이저 동작하듯이 그 시그널들의 상태를 다 정보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시그널들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캡처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좀 있어요. 디자인이 단순하면 뭐 괜찮은데 디자인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면 지금처럼 지금 제가 만든 게 뭐 레지스터가 100개고 시그널이 거기서 핸들링되는 게 10,000개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다고 해도 모델 심에서 10,000 비트에 대한 시그널들을 딱 보면 도대체 어디가 잘못된지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디 부분이 에러가 발생하는지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 더 나온 게 시스템 콘솔이라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그널 탭 같은 경우는 시그널들의 스테이트스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그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근데 이 시스템 콘솔을 이용하면 그 시그널들을 각각의 비트별로가 아니라 뭉쳐서 뭐 64비트 뭉쳐서 어떤 밸류로 이렇게 하나를 뽑아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레지스터에 제가 직접 값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레지스터를 초기화시킬 수도 있고 이러한 기능들을 그 티클 베이스의 커맨드 라인에서 유저가 손쉽게 이렇게 이니시에이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A라는 모듈, B라는 모듈, C라는 모듈이 있었을 때 A라는 모듈을 스탑을 시켜놓고 B라는 모듈에 대해서 A가 실제적으로는 값을 줘야 되지만 우리가 유저가 직접 B라는 모듈의 인풋에 대해서 값을 막 여러 가지 패턴을 줘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해드리는 게 시스템 콘솔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 콘솔 구이 갖다가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게 이런 그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기능들 트랜시버 툴킷이라든지 그다음에 익스터널 메모리 인터페이스 툴킷이라든지 그다음에 보드 테스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그 트랜시버 툴킷하고 그 익스터널 메모리 인터페이스 툴킷은 저희 이제 쿼터스 툴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메모리의 그 밸리드한 윈도우를 찾는다든지 그다음에 트랜시버의 어떤 동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그널에 대한 퀄리티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이런 시스템 콘솔 GUI를 이용하면 손쉽게 뭐 로직 어널라이저나 그다음에 그 스코프 같은 게 하이스피드 스코프가 없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다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커스텀 UI를 만들어서 유저가 원하는 디버깅이나 이런 것들도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스템 콘솔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개발자 PC하고 실제 저희 타겟보드하고 JTAG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타겟보드에는 저희가 원하는 실제 코드가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모니터링 한다든지 그 실제 코드의 어떤 값들을 변경시키다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자 PC에서 어떤 커맨드나 명령에 의해서 간헐적으로 유저가 직접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드리는 것입니다. QCIS를 써야 되는 다섯 가지 메인 리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퍼포먼스 측면에서 기존의 SOC 빌더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고요. 디자인 측면에서도 하이라키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리유저블 IP, 리유저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며 있어서 그 IP를 리유저한다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될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멀티 스탠다드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적으로 알테라가에서 만들어 놓은 아발론 인터페이스하고 더불어서 암바 AXI3라든지 AXI4 같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내부적인 인터페이스 구조는 인터커넥션 구조는 NOC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버스 구조보다 뭐 퍼포먼스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월등히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알테라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그 모든 알테라에서 나오는 IP 제품군들은 QCIS 컴플라이언스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QCIS를 이용하면 모든 IP들을 다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아,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지금 뭐 비디오 쪽에 관련된 IP들 스케일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IP들은 QCIS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다른 뭐 개별적으로 사용할 다르기보다도 그거를 통합적으로 다 하는 거는 QCS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SOC 빌더 기존 유저였다면은 뭐 특별히 좀 QCS에 대해서 반감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UI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사용하시지 않다 하더라도 처음에 UI를 사용하시는 법만 간략하게 습득을 하시면 뭐 쉽게 QCS를 통해서 여러분의 디자인을 굉장히 빠르게, 타이밍 클로저도 좀 쉽게, 베리피케이션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저희 QCS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PCI 익스프레스를 QCS에서 어떻게 쉽게 만들까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저희가 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QCS 시스템을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NEUST 프로세서하고 UART 파이프라인 브릿지 온침 램이 들어있는 이러한 NEUST 언더바 서브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거를 포함하는 LED IO하고 JTAG 아발론 마스터 브릿지가 들어있는 그 LED 언더바 시스템.QCIS라는 이 전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각각의 컴포넌트가요. NEUST 프로세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CPU처럼 사용할 그런 알테라에서 제공해드리는 소프트 코어 인베디드 32비트 프로세서가 되겠고요. UART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RS232 통신하는 UART고요. 그 다음에 온칩 메모리는 이 NEUST 프로세서가 동작하기 위한 코드가, C 코드가 들어갈 메모리를 위해서 온칩 메모리를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 파이프라인 브릿지라고 있어요. 그 QCIS에서는 사실 NEUST 프로세서가 다이렉트로 이 패러럴 IO, GPIO를 핸들링해도 되는데요. 파이프라인 브릿지 같은 걸 넣어주는 이유는 퍼포먼스 측면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넣어주면 이 QCIS가 자동으로 여기다가 얘는 만약에 100메가로 돈다 그러고요. LED 같은 경우는 사실 간혹가다 한 번씩 깜빡깜빡이는 거기 때문에 굳이 100메가로 돌 필요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LED가 50메가로 돈다고 하면 QCIS 툴이 알아서 여기에 그 클락 크로싱 도메인 그 글루 로직을 넣어줄 거예요. 근데 유저가 이제 판단했을 때 아 이거는 내가 이쪽에 붙일 페리페럴은 로우 스피드로 돌아도 되는 애다 이렇게 판단하면 유저가 직접 이렇게 파이프라인 브릿지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아무래도 툴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플렉시빌리티를 높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뭐 FMAX나 이런 것들도 툴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저렇게 넣어주면 조금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패러럴 IO는 LED를 깜빡깜빡이게 하려고 이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JTAG2 아발론 마스터가 그 저희가 시스템 콘솔을 이용해서 LED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JTAG2 아발론 마스터 브릿지를 하나 넣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PC, 요 JTAG2 아발론 마스터 브릿지를 통해서 PC, JTAG 케이블을 통해서 PC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그 PC 안에 있는 시스템 콘솔로 어떤 거를 이렇게 커맨드 라인을 치면 그 명령이 JTAG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뭐 LED를 값을 조절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을 보여드리지만 굉장히 복잡한 디자인에서는 이런 JTAG2 아발론 마스터 브릿지를 하나를 넣어놓고 얘가 액세스할 수 있는 것들을 뭐 얘도 하고 이렇게 해서 UART도 해놓고 이렇게 쭉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리드라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 콘솔을 위해서 이제 JTAG2 아발론 마스터 브릿지를 하나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랩을 다 진행하셨으면은 그 LED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를 보셨을 거고요. 그 상태에서 시스템 콘솔에서 어떤 특정 값을 LED의 초기 값을 세팅을 딱 하면 걔가 거기서부터 다시 증가하는 그런 아마 동작을 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든 게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는 거죠. 메모리도 있고 NEUST 프로세서라는 CPU도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UART 하나 넣었고 디버깅 할 수 있는 시스템 콘솔을 위한 인터페이스도 하나 달아놨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씩 살을 더 붙여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든 건 시스템 이렇게 두 개잖아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큰 LED 시스템.QCIS 하나. 그래서 요 시스템을 동작하는 걸 보고 정상적으로 잘 동작이 됐다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베리피케이션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저희가 또 나중에 더 추가할 게 있으면 요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고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서 LED 시스템이라는 거를 불러오고 그 다음 나머지 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추가시켜서 이제 디자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때는
LED 언더바 시스템이라는 건 검증이 됐기 때문에 빠른 부분만 이제 신경을 쓰시면 되겠죠. 저희가 지금 QCS가 그 구위 환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처음에 보실 때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요. 몇 번만 적응을 하시면 굉장히 심플하다는 거를 좀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 여러 가지 뭐 스나드 코어나 그다음 이런 주변의 글루직들 같은 거를 신경 안 쓰면서 내가 원하는 펑션들을 다 이렇게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시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제가 이제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서 이제 시스템 콘솔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QCS 인베디드 시스템 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랩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QCS 시스템을 이용한 하이라키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드린 뒤 이를 랩을 통해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기존 SOPC 빌더 유저들이 어떻게 QCS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들을 실제 보드에 컴파일하여 다운로딩을 한 뒤 실제 LED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디버깅을 하느냐를 시스템 콘솔을 통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랩에서 소개해드릴 시스템입니다. 먼저 니오스 서브 시스템의 경우 니오스 프로세서와 유아트, 그다음에 아발론 파이프라인 브릿지 그리고 원칩 메모리를 포함한 간단한 CPU입니다. 이를 LED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하이라키하게 시스템을 인클루드한 다음에 LED PIO를 통하여 LED를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때 JTAG2 아발론 마스터 브릿지를 통하여 실제 니오스가 살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유저가 직접 LED PIO를 컨트롤함으로써 실제 유저가 CPU 없이도 페리페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금 현재는 간단한 LED를 컨트롤하게 되겠지만 여기에 DDR 메모리와 같은 커다란 메모리가 있을 경우 이를 디버깅하기에 상당히 힘들 텐데 이럴 경우 실제 에러가 발생했을 때 CPU가 문제인지 DDR 컨트롤러나 메모리 컨트롤러들이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간단하게 저희가 이런 JTAG 아발론 마스터 브릿지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메모리를 직접 액세스를 수행하게 되면 하드웨어적으로 메모리 컨트롤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에 이렇게 판별될 경우 소프트웨어 쪽의 코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여 소프트웨어 쪽을 디버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물려있는 이런 SOC 시스템에서 실제 페리페럴들을 직접 액세스함으로써 디버깅을 쉽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랩을 통하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랩에서는 LED 카운터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기존의 SOPC 빌더로 생성된 CPU가 있으며 이 CPU에는 니오스 CPU와 온칩 메모리 그리고 JTAG UART, JTAG UART를 통하여 콘솔에 디스플레이하게 되는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존의 SOPC 빌더를 이용하여 디자인하였었는데 앞으로 쿼터스에서는 QCS 베이스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SOPC 빌드로 되어 있는 시스템들은 모두가 다 QCS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이그레이션 패스가 이게 쉽게 되므로 기존 유저들은 거리낌 없이 QCS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방금 보셨던 SOPC 빌더로 디자인된 시스템을 QCS를 이용해 마이그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먼저 QCS 아이콘을 통하여 QCS를 실행하게 됩니다. SOPC 빌더와 거의 유사한 플랫폼을 가지며 기존의 SOPC 시스템을 다이렉트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의 SOPC 빌더에 관련된 것들은 깨끗하게 지워야 되기 때문에 클린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행된 시스템을 보게 되면 기존의 시스템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CPU와 온칩 메모리 JTAG UART는 기존과 같습니다. 그러나 클럭 유닛이 별도로 붙어 있는데 이거는 기존과 약간의 차이를 갖습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이 클럭
클럭의 네이밍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익스포트되는 클럭의 이름을 클럭이라고 이렇게 수정할 수가, 리네이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셋도 마찬가지로 유저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리셋이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시스템을 외부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아발론 브릿지를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이 서치 창에 유저가 원하는 브릿지를 치게 되면은 이러한 소팅이 자동으로 브릿지 관련된 페리페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제가 사용할 아발론 MM 파이프라인 브릿지를 더블 클릭하여 디폴트로 집어넣게 됩니다. 이때 리셋을 연결할 때는 간단하게 클릭 버튼을 통하여 쉽게 인터커넥션을 할 수가 있고요. 리셋의 경우에는 클럭 유닛에서 들어오는 리셋과 CPU에서 들어오는 리셋 두 가지 리셋을 통하여 리셋을 컨트롤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슬레이브의 경우에는 마스터, 데이터 마스터를 통하여 들어오는 슬레이브를 연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니오스가 다이렉트로 이 아발론 브릿지를 통하여 외부 디바이스를 액세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간단한 GUI를 통하여 이런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유저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 GUI 외부와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마스터를 새로 익스포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외부 아이콘이 IO로 익스포트 되는 아이콘으로 생기고 이 시스템을 제너레이션 할 경우 클럭과 리셋 그리고 데이터 마스터 포트가 생기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시스템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시스템들을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 완성이 됩니다. 이 시스템을 닫고 이 시스템을 포함하는 하이라키 디자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QSYS 아이콘을 통하여 QSYS를 실행시킨 뒤에 같은 디렉토리에 QSYS 파일이 있게 되면 그 QSYS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고 현재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은 불러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소 버튼을 누르게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에 보면은 기존의 디폴트로 클럭이라고 하는 유닛은 디폴트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니오스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었죠. 그 니오스 시스템이 이 시스템 폴더 밑에 자동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디자인 리유즈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게 되고 이를 클럭 유닛과 리셋 유닛을 직접 연결해 줍니다. 그것도 GUI를 통해서 쉽게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랩에서 수행할 LED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PIO, GPIO를 서치창을 통해서 클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외부 포트로는 현재 시스템이 8비트의 LED를 컨트롤함으로 아웃풋에 8비트, 디폴트로 되어 있는 시스템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클럭과 리셋은 자동으로 클럭 유닛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마스터의 경우 CPU가 컨트롤을 할 수 있게 슬레이브 포트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 익스포트 할 수 있는 포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를 LED PIO라고 해서 8비트 IO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데 저희들은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시스템은 여기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때 저희가 외부에서 유저가 직접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JTAG to Avalon Master Bridge를 삽입하게 됩니다. 이때 키워드에 JTAG이라고 치고 JTAG Avalon Master를 집어넣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고 디폴트로 on을 하고요. 그리고 리셋과 클럭은 같은 클럭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스터 GPIO를 다이렉트로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 이 슬레이브 포트에 GPIO 슬레이브 포트에 다이렉트로 연결하겠죠. 이렇게 되면 하나의 시스템이 하이라키를 갖는 시스템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 완성된 시스템들을 HDL로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제너레이션 탭을 이용하여 제너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시스템의 이름을 LED 시스템이라고 짓겠습니다. 지금 현재 PC 같은 경우는 1분 내에 컴파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너레이션이 다 끝난 후 유저 디자인에 클럭과 리셋, LED, PIO를 직접 연결을 하게 되고, 이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성된 파일들을 추가해 주어야 됩니다. 추가된 시스템들은 LED 시스템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신세시스 폴더 밑에 들어가 있고요. 이 폴더들은 IP 베리에이션 파일이라고 하는 QIP 파일만 링크를 하게 되면 모든 파일들이 다 링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컴파일을 수행하면은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D0 나노보드에 타겟팅이 되고, 이 D2, D0 나노보드에 나노보드를 이용하여 시스템 콘솔을 이용해서 디버깅을 해보겠습니다. 컴파일도 시스템 성능에 따라서 수분 내지는 수초가 걸리게 됩니다. 이제 컴파일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 컴파일된 디자인을 저희 나노보드에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하드웨어가 이미 D0 나노보드에 다운로드가 되어 있고요. 이때 시스템을 리오스를 통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리오스를 실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QSIS 내부에 툴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툴스 밑에 보면은 시스템 콘솔뿐만 아니라 리오스트 커맨드 쉘이라고 하는 이 커맨드 쉘이 있습니다. 이 커맨드 쉘을 통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카운터를 돌리겠습니다. 이때 미리 만들어 놓은 배치 파일을 돌려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겠습니다. 이 배치 파일 안에는 실제 NEOS ID를 통해서 직접 프로젝트에 C코드를 가지고 컴파일을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 배치 파일을 통해서 그러한 ID를 대신해서 다운로드를 하고 간단한 카운터 디자인을 CPU를 통해 돌리겠습니다. JTAG UART를 통해서 화면에 보이듯이 이제 간단한 카운터가 계속해서 디스플레이 되게 됩니다. 이는 뭐 복잡한 디자인이 아니라 NEOS를 통해서 간단하게 카운터만 컨트롤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오늘 또 하나의 주제인 시스템 콘솔을 통하여 어떻게 GPIO를 컨트롤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어떤 마스터들이 현재 동작을 하고 있는지 get serve pass master라고 하는 명령을 치겠습니다. 이때 마스터에는 두 가지 파이 마스터와 NEOS 마스터 두 개의 마스터가 현재 실행 중이고, 이 실행되는 마스터들을 각각 MM이란 마스터로 파이 마스터를 명명하고, NEOS란 이름으로 NEOS 마스터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Avalon MM 마스터를 Open Service Master MM이라는 명령으로 실행을 하게 되고요. 이때 마스터 리드 8-bit MM 제로 번지의 어드레스를 읽어보면은 현재 카운터가 B5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프로세서 마스터를 멈추게 되면은 카운터가 멈추게 됩니다. 다시 카운터를 실행하고 싶으시면은 NEOS 프로세서 런을 시키게 되면 다시 NEOS가 동작을 하게 되죠. 이때 다시 NEOS를 멈추고 내가 원하는 마스터를 쓰게 되면 LED에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LED에
불이 카운트처럼 1씩 증가를 하다가 1010라고 하는 패턴이 실제 마스터에 쓰이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간단한 LED를 통해서 읽고 쓰고를 해봤는데, 만약에 이게 커다란 시스템의 일부인 뭐 메모리 컨트롤러라고 한다고 하면은 메모리 컨트롤러와 같이 상당히 복잡한 디자인에서 유저가 프로세스를 살리지 않고서는 실제 디버깅이 불가능하고, 프로세스를 살리더라도 실제 어디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JTAG2 아발론 마스터 브릿지를 이용할 경우 모든 페리페럴들을 뉴호스 없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액세스를 할 수 있고 읽고 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하드웨어나 페리페럴들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쉽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JTAG 마스터 브릿지들은 모든 슬레이브 페리페럴들을 액세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뉴호스가 없이도 실제 디버깅이 가능하죠. 이렇게 디자인이 복잡한 디자인에서 이런 JTAG 시스템 콘솔을 이용하여 JTAG 마스터 브릿지를 이용해서 디버깅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시스템도 쉽게 디버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니오스를 다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니오스는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GPIO들은 카운터에 맞춰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유저 CPU와 슬레이브를 공유하면서 디버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전혀 상관없이 하드웨어 블록만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검증이 끝나게 되면은 서비스를 클로즈를 하고 시스템을 맞추면 됩니다. 이상으로 랩을 마치겠습니다. QCIS를 이용해서 FPGA에서 어떻게 PCI 익스프레스 디자인을 쉽게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PCI 익스프레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입니다. PCI 익스프레스를 소개해드리기 전에요. 먼저 얘는 사실은 PCI에서 파생이 된 거죠. PCI 익스프레스는요, 시리얼 방식의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의 시리얼 통신이고요. PCI라고 예전에 저희 있었잖아요. 그거는 패러럴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 했던 그 버스 구조에서 NOC 구조로 바뀌듯이 PCI 익스프레스도 버스 구조에서 시리얼 방식의 그러한 방식, 어떻게 보면 얘도 패켓 방식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2003년도에 새롭게 소개가 된 방식이고요. 그래서 PCI 익스프레스가 예전에 PCI 익스프레스 뭐 64비트, 66메가 이런 규격에서 더 벗어나서 조금 더 고속의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PCI 익스프레스의 기본은 보시는 것처럼 루트 포트하고 엔드 포트라는 요게 그 PCI 구성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옆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루트 포트라고도 부르고요. 루트 컴플렉스라고도 부르고요. 그다음에 엔드 포인트라고도 부르고 엔드 포트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좀 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루트 쪽에는 루트 포트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엔드 포인트 쪽에는 엔드 포인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쉽게 생각할 때는 마스터하고 슬레이브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스터가 어떤 명령을 주거나 어떤 데이터를 엔드포인트 쪽으로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CPU가 루트 컴플렉스라는 거는 루트 포트들을 좀 더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어떤 장치를 루트 컴플렉스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요. 여기 보면 노스 브릿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인텔에서 칩셋을 내놓으면서 노스 브릿지, 사우스 브릿지라는 이런 개념을 내놨어요. 그래서 루트 컴플렉스 쪽에 고속 데이터 통신이 필요한 쪽을 노스 브릿지라고 그러고요. 저속 데이터 통신 쪽을 사우스 브릿지 뭐 이렇게 아마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 또 이제 존재하니까 한 번씩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심플하게는 CPU에서 루트 컴플렉스를 거쳐서 엔드포인트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리드 라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하게 간다면 루트 컴플렉스 하나에 스위치 같은 걸 놔두고요. 거기에 엔드포인트가 여러 개 붙인. 그래서 이 스위치 같은 데에는 PCI 익스프레스 방식도 있고, 뭐 나머지 다른 방식도 PCIe나 아니 PCIx나 뭐 이렇게 따르게도 아마 가능한 것 같아요. 스위치에 따라서. 이런 스위치 칩들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실제적인 어플리케이션 하실 때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CI 익스프레스가 PCI하고 다른 거는 PCI는 버스 구조였거든요. 근데 PCI 익스프레스는 시리얼
통신 방식이기 때문에 포인트 투 포인트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1대1만 허용을 해요. 1대닭은 안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루트가 하나가 있고 슬레이브가 여러 개 있다면 그걸 하고 싶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스위치 같은 걸 써가지고 1대1인 것처럼 얘랑 얘랑 통신할 때는 마치 1대1인 것처럼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PCI 익스프레스의 하나의 제약이 되겠고요. 그래서 PCI 익스프레스는 지금 현재 PCI 익스프레스 젠 3까지 나와 있고요. 그냥 8기가까지 한 레인당 시리얼 레인 하나당 8기가까지 전송 속도를 가지고 이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라에서는 한 5년 전부터 PCI 익스프레스 솔루션을 이제 IP 형식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소프트 IP하고 하드 IP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현재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프트 IP라는 거는요. PCI 익스프레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FPGA 내에 있는 리소스들, 코어 로직이라든지 메모리라든지 거기에 있는 라인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유저가 뭐 하나면 하나, 두 개면 두 개, 열 개면 열 개를 이렇게 구현하는 방식을 저희가 소프트 IP 방식이라고 그러고요. 하드엔드 PCI 익스프레스 IP는 아예 FPGA에 PCI 익스프레스 프로토콜을 만족하는 그 펑션이 하드와이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블럭은 PCI 익스프레스 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드와이어로 그냥 딱 박아놓은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뭐 타이밍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적인 리소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소프트 IP 같은 경우는 이것도 IP이기 때문에 커스터머들한테 공급할 때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드 IP로 되어 있는 거는 디바이스에 아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라이센스나 그 다음에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타이밍을 좀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전혀 배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 나온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제일 처음으로 아리아 2GX는 40나노 공정의 알텔에서 출시한 FPGA인데요. 거기에 최초로 PCI Express 하드 IP 솔루션이 들어갔고요. PCI Express Gen 1. Gen 1이라는 게 이제 Gen 1, Gen 2, Gen 3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Gen 1에 바이 8까지, 8레인까지 지원하는 그런 PCI Express 하드 IP를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티스 4GX에서 산업계 최초로 PCI Express Gen 2를 하드 IP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28나노 솔루션인 스트라티스 5 디바이스에서 PCI Express Gen 3 하드 IP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Gen 3, Gen 1, Gen 2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PCI Express의 어떤 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통 PCI Express를 표시할 때 PCI Express Gen 1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8 이런 식으로 표시하거든요. 곱하기 16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곱하기 저희 그 일반 인베디드나 시스템에서는 곱하기 8 정도를 많이 쓰고요. 저희 집에 돌아가시면 이제 PC 같은 데 꽂혀 있는 그래픽 카드나 이런 것들은 바이 16까지 요즘에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 1 곱하기 1 뭐 바이 1이라고도 하고요. 곱하기 4 바이 4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의미는 뭐냐 하면 TX, RX 시리얼 라인이 하나냐, 네 개냐, 여덟 개냐, 이거에 따라서 바이 1, 바이 4, 바이 8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PCI Express Gen 1이 2.5기가 스펙이니까 바이 1이면 PCI Express 포인트 투 포인트 간 2.5기가 데이터 레이트를 가지고 데이터의 스루풋을 가지고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바이 4라고 그러면 2.5기가 곱하기 4니까 10기가 밴드위스를 가지고 통신을 하는 거고요. 바이 8이면은 뭐 그거보다 더 20기가의 밴드위스를 가지고 통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쓰시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이 레인수라든지 이런 것들 늘릴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다 하드 IP 쪽으로 다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여기 없는 디바이스들은 소프트 IP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 IP라고 그러면 제가 아까 FPGA에 딱 픽스돼서 딱 들어와 있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얘는 뭐 젠 1만 되고 바이 4만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하드 IP라고 하지만 각각 디바이스 따라서 약간은 틀리지만 젠 2까지 젠 1, 젠 2가 다 되면서 레인 수는 1, 4, 8을 다 이렇게 유저가 마음대로 이렇게 컴퓨레이션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PCI Express는 PCI SI 지그라는 그 PCI Express Special Interest 그룹인가 이런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컨소시엄 같은 건데요. PCI나 PCI Express 사용하는 그런 유저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여기서 스탠다드를 만들고 이제 다 하는 그런 그 컨소시엄 그룹이 있고요. 여기에 하드 IP로 들어가 있는 알트라 디바이스들이 다
그 가용할 수 있는 리스트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디바이스에 실질적으로 하드 IP를 올려서 여러 가지 다른 벤더의 PCI 익스프레스 칩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인텔의 뭐 마더보드하고 같이 붙인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인터오퍼레빌리티 테스트를 다 거친 그런 규격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믿고 PCI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PCI 익스프레스를 개발하는 툴이 또 다시 한번 나오는 QSYS가 되겠고요. QSYS가 없이도 물론 개발은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QSYS를 이용하는 게 왜 편한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라 PCI 익스프레스 하드 IP를 이용하면요.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바이스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드와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검증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는다든지 이런 불필요한 그 과정들이 필요 없고요. 그냥 타이밍은 다 개런티를 저희가 해드립니다. 만약에 PCI Express 어떤 해당 디바이스, ARIA 2GX 디바이스가 PCI Express Gen 2에 바이 4까지 지원을 한다. 이렇게 디바이스마다 좀 디바이스마다 디펜던트가 있는데 디바이스에 따라서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는 거는 해당 디바이스는 그 PCI Express 버전의 그 바이 몇 네임까지 지원하는 거는 개런티를 알테라에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가 그 QSYS나 이런 데서 그 IP만 이렇게 불러오면 자동적으로 하드웨어 되어 있는 FC 내에 PCI Express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유저가 뭐 특별히 다른 거 없이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드와이어라고 하지만 바이 1, 바이 2, 바이 4, 바이 8까지 데이터 위스라든지 레인 위스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스피드를 2.5기가, 5기가, 8기가까지도 여러 가지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플렉시빌리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PCI Express 하드 IP를 사용하면 PCI Express Gen 1, 바이 1을 만드는데 대략적으로 15KLE 정도의 로징 리소스가 사용이 돼요. 근데 PCI Express Gen 3를 만들려면 최대한 100KLE까지 소요가 되거든요. 100KLE 정도라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ARIA 2GX 중간 정도 디바이스의 리소스를 다 차지하고도 모자란 정도의 그 정도 리소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사용하는데 이게 하드와이어로 딱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소스를 세이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FJ 현재 나와 있는 그 FJ가 나는 하드 IP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 리소스는 제외하고 나머지 리소스들을 가용할 수 있게 유저한테 이렇게 다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리소스를 세이브할 수 있다. 그리고 하드와이어로 들어있기 때문에 특별한 라이센스나 러닝 로얄티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하드 IP로 된 PCI Express는 아발론 스트리밍하고 아발론 MM 인터페이스 두 가지 방식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QSYS에서는 아발론 MM도 지원하고 스트리밍 방식의 PCI Express 방식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유저분들께서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내가 이게 더 편리한 것 같다라고 판단되시면 그 방식을 채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건데요. PCI Express의 밴드위스가 Gen 1, Gen 2, Gen 3에서 PCI Express Gen 3는 각 레인당 8기가 링크 레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바이 8까지 한다고 그러면 64기가비트의 전송 속도 밴드위스를 이제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기존에 SOPC 빌더 예전 툴에서는 한 요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는 한 10기가 언더의 퍼포먼스를 내는 PCI Express 디자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QSYS를 이용함으로써 좀 더 퍼포먼스를 많이 낼 수가 있죠. 그래서 QSYS에서는 현재 Gen 3 by 4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Gen 3 by A까지도 지원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QSYS가 가장 큰 장점이 예전의 SOPC 빌더보다는 퍼포먼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PCI Express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디자인 툴보다는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PCI Express는 이제 저희가 커먼하게 사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어플리케이션에서 PCI Express를 사용하겠다 이러면 PCI Express 붙이는 거는 저희 그냥 하드 IP를 이용해서 그냥 뚫랑 붙이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PCI Express와 우리 유저 로직, 내가 만드는 유저 로직과 이제 붙여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 작업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붙일 거냐. 그게 아발론 ST 방식과
아발론 MM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아발론 MM 방식하고 ST 방식을 사용할 때 유저분들이 ST가 뭐고 MM이 뭐고 정확히 판단을 해서 정확한 그 개념을 알아서 사용해도 되겠지만 QCIS를 사용하면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어려움 없이 이 두 방식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QCIS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런 스탠다드 코어를 QCIS가 없다면 유저가 글로로직을 짜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커스텀 로직하고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QCIS에서는 스탠다드 코어도 제공해주고 글로로직도 제공해주고 하니까 커스텀 로직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사용 방법만 알면 쉽게 접근을 해서 커스텀 로직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발론 스트리밍 방식은 저희가 좀 스킵을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발론 스트리밍 방식은 클락의 동기화해서 데이터를 클락 베이스로 레디하고 그러니까 소스하고 싱크라는 두 개가 있어가지고요. 이 보내주는 애가 나 이제 보내겠다. 데이터 밸리드를 딱 띄워주면서 클락 베이스로 데이터를 쭉 보내면 받는 애가 그 신호를 보고 클락 베이스로 데이터를 쭉 받아내는 이런 방식이 아발론 스트리밍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발론 스트리밍 방식이라고 이러면 데이터 패스를 위한 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긴 데이터나 아니면 얼마가 될지 모르는 그런 데이터들을 클락 베이스로 쫙 전달하고 싶을 때 아발론 스트리밍 방식을 쓰고요. 아발론 메모리 맵 방식은 일반적으로 컨트롤 라인 같은 데 많이 써요. 그래서 뭐 명령을 하나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CPU에서 어떤 레지스터에다가 값을 한번 딱 쓴다든지 그 값을 한번 읽어본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아발론 메모리 맵 방식을 쓰는데 PCI Express를 이용하면서 QCIS에서는 유저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아발론 메모리 맵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따로 해드립니다. 이 아발론 메모리 맵 인터페이스 뒷단에 PCI Express에 대한 내부적인 내용, 그러니까 PCI Express가 그 사실 패켓 구조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더가 붙고 그 뒤에 실질적인 유저의 데이터가 붙거든요. 그래서 PCI Express 쓰려면 이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 거고 이 데이터의 사이즈는 몇이고 이 데이터의 타입은 뭐고 이런 것들을 헤더 정보에다가 유저가 기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발론 스트리밍 방식은 순수하게 데이터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중에 얼마만큼을 유저가 헤더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이 PCI Express 데이터는 어디로 가는 거고 이거의 타입은 뭐고 이 데이터에 내가 앞으로 이 헤더 뒤에 따라들 PCI Express의 사이즈 데이터의 사이즈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유저가 기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보고 저희가 TLP 인코딩한다 디코딩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내는 쪽에서는 TLP를 인코딩해서 그런 식으로 인코딩해서 데이터하고 같이 이렇게 보내주는 거고요. 받는 쪽에서는 이 TLP를 보고 이 데이터 타입이 어떤 거고 랭스는 얼마가 들어왔고 이런 거를 판단하고 데이터를 다시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이거를 아발론 스트리밍 방식을 이용하면 유저가 직접 하나하나 다 기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클락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64비트씩 쭉 전송하는데 그 중에 뭐 몇 비트에다가 이 TLP 정보를 넣어서 이제 쭉 해줘야 되는데 저희 QCIS에서 아발론 메모리맵 방식을 쓰면 그냥 저희는 그 PCI Express가 가지고 있는 어드레스 거기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데이터를 뭐 20바이트를 썼다 데이터를 그러면 얘가 알아서 PCI Express, 아발론 메모리 맵 인터페이스가 PCI Express용 TLP를 인코딩을 해주고요. 그거를 데이터 플러스 헤더를 붙여가지고 PCI 쪽으로 전송을 해줘요. 그리고 PCI Express 데이터가 들어왔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TLP를 디코딩해서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데이터만 쏙 꼬집어내서 아발론 메모리 맵 방식으로 유저한테 전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PCI Express에 그 내부의 어떤 패켓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몰라도 QCIS를 이용하면서 아발론 메모리 맵 인터페이스 쓰면 쉽게 PCI Express를 핸들링할 수 있고 PCI Express 통해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또 애드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발론 스트리밍 방식을 쓰는 것보다 얘가 이제 자동으로 TLP를 인코딩하고 디코딩 하려면 뭐 얼마만큼 시간도 필요하고 중간에 걸쳐가는 로직도 좀 있을 거잖아요. 물론 QCIS에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고 그 로직도 자동으로 만들어주지만 퍼포먼스 측면에서 그 아발론 스트리밍 방식을 쓰는 것보다 이론적으로는 한 몇십 퍼센트 정도 이렇게 피해를 감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그 PCI 익스프레스 스루풋에 뭐 한 80% 이상은 그래도 아발론 메모리 맵을 써도 나오지만 그 스트리밍 방식을 쓰는 것보다는 약간 적게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CI 익스프레스가 실질적으로 2.5기가 데이터 링크다 이러면 2.5기가 데이터가 순수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헤더가 보통 한 20바이트 정도 붙거든요. 그러니까 헤더에 대한 PCI 익스프레스의 최대 패킷 사이즈는 276바이트인데 그 276바이트 중에서 순수 페이로드로 쓸 수 있는 건 256바이트고요. 헤더가 20바이트가 붙어요. 그러니까 2.5기가 링크에 276바이트짜리 데이터가 계속 순차적으로 나간다고 해도 20바이트씩은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의 스루풋은 그만큼 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8B, 10B 엔코딩을 해요. 그러니까 2.5기가의 8B, 10B면 10분의 8만큼의 실제적인 데이터가 나가는 거고요. 거기서 20바이트를 빠진 그 데이터가 실제 이 PCI 익스프레스에 내가 원하는 순수 데이터 스루풋이에요. 그래서 2.5기가 링크다 이러면 순수 데이터 스루풋이 한 2기가가 조금 안 되나 아마 그럴 거예요. 2기가 조금 넘나 그 사이로 실제 데이터가 나가는 그게 있는데 그럴 때 아발론 메모리 맵 인터페이스 쓰면 그거보다 약간 조금 더 떨어진 한 10에서 15% 떨어진 그 퍼포먼스를 낸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 데이터 스루풋이 PCI 익스프레스가 2기가였다. 2.5기가 링크에. 그러면 저희 아발론 메모리 맵을 쓰면 한 뭐 1.7기가, 6기가 뭐 이 정도의 데이터 스루풋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QCIS를 이용해서 이제 PCI 익스프레스를 디자인하면요. 저희가 아까 이제 오전에 디자인 레벨 3 보셨듯이 어떤 특정 블락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PCI 익스프레스 시스템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그거를 내 전체 디자인에 다시 섬 모듈로 섬 시스템으로 이렇게 머지 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PCI 익스프레스 시스템 한번 검증해 놓으면 어떤 디자인에 가서도 그 PCI 익스프레스 섬 시스템은 계속 가져다가 리유즈를 할 수가 있고 그건 이미 베리피케이션이 된 거고 그래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PCI 익스프레스가 그 멀티 클락 도메인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PCI Express Gen 2 by 4의 아발론 MM 방식으로 된 이런 게 있고 얘가 250메가로 이렇게 통신을 해요. 근데 밖에서 어떤 얘 이제 PC가 여기 하나 있다 그러면요, PC가 PCI Express를 통해서 데이터를 쐈어요. 근데 그 데이터가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온칩 메모리에 write라는 명령으로 해서 데이터를 256바이트 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여기에서 이 QCIS 인터코넥션 하는 인터페이스는 250메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정해진 건 아니고 유저가 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50메가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얘도 똑같이 250메가니까 데이터 나오는 대로 그냥 쭉 쓰면 되는데 얘가 만약에 이쪽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120메가다. 이러면 250메가랑 120메가랑 애매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하는 것들을 QCIS에서 멀티클락 도메인을 자동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예,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얘가 만약에 120메가고요 얘는 250메가예요. 여기서 데이터를 이쪽으로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뭐 120메가가 150메가로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읽을 때는 250메가로 데이터를 256비트를 한 번에 읽어서 125메가로 64비트씩 쏴주려면 굉장히 좀 많은 레이턴시가 필요하잖아요. 저장을 해놔야 되고 그런 저장면에 있어서 이 QCIS 인터코넥션이 이 자체 내에 파이포를 자기가 이렇게 쫙쫙 박아줘요. 이렇게 박아서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오는 거를 파이프에 저장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쫙 가져갈 수 있도록 그것도 QCIS에서 자동으로 해줍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도 한번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한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리드 쪽에 슬레이브 쪽에서 뭐를 나는 느린 앤데 빠른 쪽의 데이터를 이렇게 쭉 읽고 싶을 때는 빠른 쪽에 있는 애에서 오는 데이터를 내가 약간 버퍼링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QCIS에서 옵셔널하게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제 넣어줄 수 있게 하는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PCI Express, QCIS를 이용해서 PCI Express를 디자인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요지는요. 일단은 PCI Express를 쓰려면 유저가 PCI Express 프로토콜 구조가 헤더하고 데이터 페이로드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구조에 대해서 지금 QCIS 같은 툴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하나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헤더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야지 내가 이게 통신이 정상적으로 될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QCIS의 아발론 메모리맵 방식을 쓰면서 PCI Express를 QCIS에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라도 제가 PCI Express 통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PCI 익스프레스 QCS에서 이제 좀 이따 랩도 한번 해보시겠는데 디자인을 하나 딱 달면 PCI 익스프레스용 포트가 하나 딱 나와요. 저희 QCS 내부에 사용할 수 있는 거기다 TX나 TX를 하면 PCI 익스프레스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 포트에 대해서 읽으면 PCI 익스프레스 통해서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쉬운 방법을 QCS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는 게 키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QCS를 이용해서 PCI 익스프레스 디자인을 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세세한 PCI 익스프레스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거 없이도 저희가 PCI 익스프레스를 디자인하고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에 그거를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임 투 마켓으로 가는 길을 좀 더 빠르게 열어드릴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하드 IP로 되어 있는 PCI 익스프레스가 저희 알테라 굉장히 다양한 그 패밀리에 이제 쭉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검증된 PCI 익스프레스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PCI 익스프레스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알테라 홈페이지에 슬래시 PCI 익스프레스 하면 PCI 익스프레스 관련된 홈페이지가 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문서라든지 레퍼런스 디자인, 그다음에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무료로 받아보시고 트레이닝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QCS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은 altera.com/QCS 하면 거기에 또 이제 QCS에 대한 도큐멘트라든지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알테라에서는 알테라 위키라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 세계 알테라 쓰는 유저들 그리고 뭐 저처럼 알테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접속해서 뭐 질문도 올리고 정보도 교류하고 이런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알테라 위키에 들어가시면 그 저희가 공식적으로 알테라에서 제공해주는 레퍼런스 디자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커스터머들이 직접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했던 그런 디자인도 올리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뭐 도큐먼트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개발을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